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저는 제가 누차 밝혔듯이 저는 후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윤핵관 같은 사람이 설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는 이건 요구사항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이 대표 오늘 만나시나요?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이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런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 제 스스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만나고 싶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무슨 네. 핵관이라고 해서 표현도 나왔는데 좀 파악이 되신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사람도 없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울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윤 후보가 아닌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난다고 일축했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당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윤 후보 측과 여러 번 충돌하며 패싱 논란을 겪은 바 있죠. 침묵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나흘간 모든 당무와 일정을 연기하고 자행 중인데요. 자행 기간 동안 부산과 순천, 여수, 제주 등을 방문해 전국 순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울산 회동을 목전에 둔 두 사람, 같은 날 동상이몽 기자간담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꺼놓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자소통을 어느 누구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에 도대체 사전 의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누차 밝혔듯이 저는 후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윤핵관 같은 사람이 설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는 이건 요구사항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제가 누구를 잘라라, 누구를 넣어라 이런 생각을 할 의도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를 뭐 저격해가지고 사람을 내쫓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 오늘 만나시나요? 그래서 저는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뭐 장소 그런 게 본인이 지금 아침에 인터뷰한 것도 제가 봤는데 하여튼 좀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 홍보비 관련해서 네.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네. 윤핵관이라고 해서 표현도 나왔는데 좀 파악이 되신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준석 대표가 그 일을 자임을 했기 때문에 믿고 제가 즉석에서 그러면 홍보미디어 총괄 본부를 우리 대표께서 맡아달라고 제가 인선에 대해서 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좀 상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제가 홍보 미디어 부분을 맡을 전문가를 좀 추천해 달라 했더니 본인이 이걸 직접 직할을 하겠다 해서 그럼 하십시오 하고 내가 즉석에서 그 일을 맡겼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뭐 다른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네. 그럼 계속 이제. 그러니까 저건 어디 바깥에서. 자세한 얘기는 네.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예, 예.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소문을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얘기를 그런 얘기를 제 주변에서 저한테 하는 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마다 그 번득이는 아이디어와 이런 거에 제가 늘 감탄을 하고 늘 만날 때마다 많은 아주 공부와 이런 공부도 되고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제가 아마 주변에 보십시오.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도 나는 만날 때마다 참 새로운 걸 많이 배운다. 누가 나이는 젊어도 이 대표를 맡을 자격이 있다. 난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우리 정당사에 정말 가장 최연소고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이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런 지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 제 스스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오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늘 저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11월 5일 그 전당대회에서 제가 후보가 된 바로 다음날 가장 먼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본인이 그동안 준비했던 거에 대한 개요를 또 제가 들었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뭐 또 저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만나서 제가 오늘도 사실 일정을 좀 정리하고 제주도를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장소를 옮긴다 그러고 그리고 뭐 안 만나겠다고 또 선언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세한 분 말하죠. 아예 연락은 지금 안 되고 계신 거예요? 자세한 거는 이학수 대변인이 이석 대변인에게 연락 안 되고 계시다고요? 예예. 예. 인사 조치를 얘기하시던데. 정책 공부를 가야 됩니까?